태백산맥 26회입니다. 염상진내에게 읍내를 2시간 동안 장악당한 사건은 2, 3일에 걸쳐 지주들 사이에서 불만스럽게 오가던 말이 뭉쳐져 마침내 문제거리가 되었다. 공개적인 책임 추궁을 하자는 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 미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곱씹게 되었고, 잡혔으면 죽었다는 너무나 분명한 결론 앞에서 새삼스럽게 끼쳐오는 공포를 느껴야 했고, 먼저 염상진에게 치를 떨다가 그는 증오한다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러자 눈앞에 대상으로 잡힌 것은 당연히 심재모였고, 도대체 그놈은 뭐라고 자빠져 있는 놈이냐고 일시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느낀 공포감과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애착과 염상진에 대한 증오심과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된 감정풀이를 심재모에게 하려 들었다. 그 움직임을 파악한 유주상은 그것을 또 하나의 효과적인 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최익달을 앞세워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유도했다. 물론 좌익적결위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으로 했다. 중국집에 모여 앉은 그들은 말을 하다 보니 스스로의 말에 촉발되어 흥분하고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군중심리에 말려 흥분하고 해서 중구난방이었다. 염상진이 그놈이 지 아무리 날고 긴다고 여도 철통같이 방비만 되었으면 어찌 시뻘건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요? 그는 모강댕이를 당장에 쳐뿌려야 허요? 하모니라 당장에 쳐뿌려야 하고 말고라. 다들 생각해 봅시다. 대체 여기 매여 앉은 우리들이 다 니기요? 하늘 같은 지체가 아니냐 그것이요? 근데 그 지체, 그 체면 다 똥 묻혀감서 그 개녀로 빨경이 새끼들 피해 도망해야 하고 그 호로 쌍녀로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우리들 집을 그 꼴로 난장판을 맹글 수 있냐 그것이요? 그것이 대체 누구 책임이겠소? 그놈을 지금 당장 잡아다가 우리 앞에 물팍 꿀칩시다. 물팍만 꿀쳐? 부자지를 훑어뿌려야지. 그런 빙신 늙고자 같은 놈. 되었소. 다 심가놈 때려잡자는 뜻으로 그 말이 그 말인께 어디 유조합장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유주상의 눈치에 따라 최익달이 사람들의 말을 막았다. 예, 명색의 청년 단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면목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단이란 보조 역할일 뿐이지 작전권도 지휘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청년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소직도 큰 애국하는 자리는 못 될지라도 빨갱이한테 미움 사는 자리인 것은 틀림없고, 이 고장이 마음에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논맞이기를 장만하다 보니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 되어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다 옳으나,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여기에 끌어다가 목을 비틀거나 무릎을 꿇리거나 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나 우리끼리 한바탕 욕을 해대는 것으로 기분을 풀고 끝낼 겁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감정을 누르고 냉정하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의 그런 뜻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꾸미자는 겁니다. 말로 하면 감정이 들어가기 쉽고 또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문서로 꾸미면 감정이 안 들어가 점잖고 확실해지고 날아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남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조소 조소하는 찬동이 나왔다. 그 다음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 앉기는 했지만 개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은 개인들의 힘으로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마침 우리는 지난번에 결성한 좌익 척결위원회라는 좋은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으로 이를 처리하게 되면 효과가 아주 크리라 믿습니다. 좋네, 좋아. 최익달의 선창으로 말 한 번 시원하게 잘한다. 윤삼거리가 맞장구를 쳤고, 어허, 서리근 국회의원 뺨 따고 막았네. 그리옵시다. 금매 말이요. 인물 맹키로 말도 정산 유수시. 항, 그리하더라고. 모두 흔쾌하게 찬동을 했다. 저의 소견에 찬성을 해주시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어렵고 하니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름한다는 것부터 문서로 꾸미기로 합시다. 돌아가면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도장이 없으면 지장도 좋습니다. 어째 종이가 두 장이요? 아, 예. 그 말을 깜빡 잊었군요. 한 장은 보관해야 하니까 두 장에다 이름을 다 써야 합니다. 한 장에 한 번씩 두 번입니다. 계획대로 일을 깨끗하게 마친 유주상은 중국집을 나온 그 길로 경찰서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무거운 얼굴로 앉아있던 심재모가 유주상을 맞았다. 아이고, 이거 청년단장 노릇해먹기 진땀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제가 유도한 대로 일이 무난히 끝났습니다. 유주상은 땀도 안 난 이마를 훔쳤다. 심재모는 아무런 반응 없이 담배를 빼물었다. 그 사람들 그거 처음엔 굉장했습니다. 서로 흥분들을 해가지고 사령관님을 욕해 대고 면전에서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만 여기서 몰아내야 한다고 자기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빨갱이들로부터 지키려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실컷 떠들다가 재물에 지치기를 기다려 설득 작전을 폈습니다. 그 얘기야. 제 낯내는 것 같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좌익 적결위원회에 이름한다 하는 쪽으로 귀결을 내렸습니다. 유주상은 양복 주머니에서 기세좋게 종이를 꺼내 심재모의 앞에 펼친 다음 손바닥으로 다리미질하듯 종이를 쓸어내렸다. 그것은 중국집에서 받은 두 장의 위임장 중 한 장이었다. 이걸 찢으십시오. 그럼 일은 없었던 걸로 깨끗하게 끝납니다. 수고하셨소. 내 일에 관한 건데 내 손으로 찍고 싶지 않소. 유 조합장께서 찢어버리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유주상은 통쾌한 승리감에 차서 경찰서를 나왔다. 이곳에서 내쫓기는 심재모의 비참한 꼴이 눈앞에 훤하게 보이고 있었다. 어리벙벙한 시원찮은 놈은 당연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와야 한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권 서장이 눈치를 살피며 들어섰다. 아, 예. 금융조합장이 다녀갔습니다. 일을 조용하게 끝냈다고 좌익 적결위원회에 이름한 위임장을 가져와 손수 찍고 갔습니다. 아, 네. 고개를 끄덕이는 권 서장의 얼굴에는 미심쩍어하는 빛이 역연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만 워낙 영리하게 느껴져서요. 제 생각하고 같군요. 아주 똑똑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야심이 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불안하고 믿음이 가지 않고 그렇지요. 사람을 인상만 가지고 전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상이 꼭 틀리지만은 않거든요. 서장님이나 저나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 사람이 여기에 온 후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분주하게 벌인 일들을 목격해 왔으니까요. 글쎄요. 일단 그 일이 조용하게 끝났다니까. 다행 서장은 문득 말을 끊었다가 성가시지 않아서 잘 됐습니다 하고 말을 고쳤다. 그런 셈이죠. 염상진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예. 그게 머리에 이고 있는 화로격인데 그걸 어찌해야 좋을지. 그걸 말입니다. 병력을 총동원해서 한바탕 밀어붙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재모의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역시 승산 없는 무모한 일이겠죠? 심재모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뭔가 대책이 있긴 있어야겠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형이 우리 쪽에 너무 불리합니다. 그건 지휘관의 능력이나 부대의 전투력과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죠. 남도 지방의 여인네들이 텃밭 농사에 못지않게 신경쓰고 샘내는 농사가 있었다. 그건 삼농사였다. 삼은 더운 기운 속에서 물기 머금은 땅이면 어디서나 잘 자랐다. 손질이 별로 필요 없는 데다가 농사를 지었다 하면 그대로 돈이 되는 것이 삼농사였다. 며느리감 될 처녀를 놓고 길쌈할 줄 아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남도 지방의 풍습처럼 되어버린 것은 단순히 부업을 시켜 먹자는 의도만이 아니었다. 여자는 엉치가 실해야 하고 남자는 어깨가 실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곧 여자의 힘은 엉치에서 나오고 남자의 기운은 어깨에서 나온다는 말과 맞통하는 것이었다. 여인네들이 짓는 농사로 또 한 가지가 있었다.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논두렁을 따라가며 콩을 심는 일이었다. 제 아무리 모진 지주라 하더라도 그 콩농사만큼은 절대로 손댈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목화밭 사이에 듬성듬성 콩을 심거나 밭 둘레를 돌아가며 고추를 키워도 모른 척 무기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부수입을 인정함으로써 자기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불만 해소책으로 삼았고 자기들은 그런 부수입을 통해 식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양념인 된장과 고추장을 담글 수 있게 되었다. 일거리는 만화지대 먹을 것은 없는 고단한 사월이 저물고 있었다.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친 대원 40여 명이 교실에 모여 앉았다. 염상진은 신문을 가지고 그들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학습을 마치고 인민봉사에 나갈 대원들이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대원들을 3개조로 나누어 하루씩 농사일을 돕게 한 것이다. 인민으로서 인민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해방군인 진면목을 살리기 위한 교육이면서 봉사였다. 그들에게 인민에 대한 봉사는 적과 맞서 싸울 때의 용맹으로 자신과 동지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초근무 때의 열성으로 해야 한다고 교육되었다. 오늘은 신문에 보도된 중대한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염상진은 잠시 말을 끊고 신문을 펼치며 대원들을 두루 살피고는 그저께 그러니까 4월 29일에 미 제국주의의 괴뢰 이승만이가 그의 서양 마누라 프란체스카를 데리고 비행기로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승만이가 고양이처럼 생긴 서양 마누라까지 데리고 제주도를 찾아갔을까요? 제주도 경치 구경을 갔을까요? 바닷가에서 뱃놀이를 하려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제주도의 4.3투쟁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그 투쟁이 섬에 갇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계속되어 왔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투쟁은 꼭 1년이 되었고 이승만은 마누라까지 데리고 직접 제주도를 찾아감으로써 제주도의 투쟁이 그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로 완전 진압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승만이는 반동들이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꾸민 환영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를 수립하는 사이 대구폭동과 여순반란사건 등 공산당이 파괴활동을 몇 번 경험했지만 제주도의 폭동과 같은 대규모의 반민족적 행위는 일찍이 없었다. 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역적 도배를 절멸하라고 군경 순회에게 지시하고 있다. 폭동의 진압은 시간 문제이다. 여기까지가 이승만이 연설한 대목인데 어려운 말은 절멸이군요. 절멸이란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나 같은 뜻이고 여기서는 섬멸이나 박멸 같은 말과 똑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또 알아듣기 어려운 말은 없습니까? 염상진이 대원들을 좌우로 둘러보았다. 인자, 그런 정도 말이야. 쌈박쌈박하니 알아무거불제라잉. 왔다, 그 빌어먹을 영감탕구가 누구보고 역적 도배라고 주둥이 까는 것이요? 잡것.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승만이 말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역적 도배를 절멸하겠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주도의 인민들을 학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주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이승만이 한 말은 바로 멸공 그것입니다. 인민해방의 적이며 민족 반역자인 이승만은 오히려 우리 인민과 우리 혁명전사들을 역적 도배라고 하면서 남김없이 죽여 없애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냉정한 판단으로 제주도의 투쟁이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열렬한 투쟁을 통하여 수많은 혁명 전사들과 혁명 인민들이 아까운 목숨들을 아까움 없이 혁명 전선에 바쳤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만치 8만 명이 넘습니다. 8만 명. 8만 명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 군 전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네까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린 것이 바로 8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승만 도당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작당해서 저지른 만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도당은 그 많은 목숨들을 죽이기 위해서 투입한 수많은 군경과 병력을 머지않아 우리 전남 지역에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주도 병력이 우리 전남 지역에 투입되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겁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 하겠습니까? 더 시게, 심지게 싸워야 하자라. 제주도서 죽은 사람들 왼수 갚아야 하자라. 하모니라, 우리도 죽을 때꺼정 싸워야 허요. 대원들의 외침이 교실을 흔들었다. 혁명전사 여러분들의 열렬한 투쟁 의혹에 대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을 용공행위로 체포하겠소. 용공행위라니? 반항할 생각은 마시오. 중위의 말은 싸늘했다. 그의 양쪽 옆에는 두 사병이 심재모를 향해 칼빈 총을 겨누고 있었다. 좋소. 그 용공행위가 뭔지 자세히 밝히시오. 침착해지기 위해서 두 주먹을 으스러져라 말아지고 있는 심재모의 의식은 자신이 저지른 용공행위가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오. 내가 아는 건 그 영장에 적힌 것뿐이고 내 임무는 당신을 서울까지 호송하는 거요. 중위 덕짓에 지배당하기라도 하듯 심재모의 눈길은 책상 위로 떨어졌다. 책상 위에는 접었던 자리가 선명한 체포영장이 놓여 있었다. 심재모는 눈을 꼭 감았다. 가슴이 허물어지듯 하는 그 깊고 진한 한숨을 따라 그의 어깨가 처져 내렸다. 한숨의 숨결이 거기까지 미쳤는지 책상 위에 영장이 가늘게 떨렸다. 시간이 없소. 10분 내에 사물을 정리하시오. 정리할 사물은 없고 전화나 한 두어 군데 했으면 좋겠소. 글쎄요. 그건 곤란한데요. 당신이 여길 떠나는 사유가 민간인에게 알려지는 건 군대 기밀 누설이오. 알겠소. 관두겠소. 심재모는 중위의 말끝에 자신의 말이 겹쳐지도록 빠르게 말을 해치웠다. 그건 중위의 거부에 대한 승복이 아니었다. 중위가 말하는 사이에 생각해보니 막상 전화 걸 데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전화를 걸려고 했던 데는 두 곳이었다. 서민영 선생과 김범우였다. 그러나 서민영 선생 댁에는 전화가 없고 김범우는 이미 서울로 떠나고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던 것이다. 권 서장을 만나고 떠나야겠소. 이건 공적인 업무요. 좋도록 하시오. 순간적으로 멈칫했던 중위가 옆의 부하에게 눈짓을 했다. 사병이 문을 열었고 밖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권 서장은 곧 안으로 들어왔다. 서장님,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심재모는 웃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색스럽게 구겨졌다.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도 잘 모를 일이오.
심제모가 책상 위에 영장을 집어들어 권서장 앞으로 내밀었다. 용공 행위. 네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권서장이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시를 받도록 여자를 유로로 들여보낸 일이었다. 아, 그 일이 결국. 그러나 권서장은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총을 겨누고 있는 살벌한 분위기도 분위기였지만 그 말을 꺼내서 지금의 심사령관에게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저를 도와준 것 고마웠소. 심재모는 손을 내밀며 서민영 선생님한테 못 뵙고 떠난다더라고 전해주시오. 그는 눈에 많은 말을 담고 있었고 손을 맞잡은 권서장은 그의 눈을 마주보며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보무 선생에게도. 심재모는 권서장의 손을 놓으며 흘리듯이 말했다. 갑시다. 서울까지라면 천리길이요. 심재모는 모자를 쓰며 말했다. 그건 권서장에게 자신이 잡혀가는 곳을 알리는 뜻이었다. 중이가 허리춤에 끼워져 있던 수갑을 뽑았다. 도망갈 생각은 추어도 없으니 여긴 그냥 나가게 해주시오. 좋소. 당신 말을 믿기로 합시다. 중위가 앞서고 심재모가 그 뒤를 따랐다. 심재모의 뒤를 두 사병이 총을 겨누고 따랐다. 일을 하고 있던 열 서너 명의 경찰과 군인이 모두 차려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자세를 똑바로 갖춘 심재모는 앞만 주시한 채 걸어 밖으로 나갔다. 사무실을 나서며 심재모는 햇빛을 강하게 의식했다. 고개를 약간 들었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눈길을 아래로 내렸다. 당분간 햇빛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감의 작용인지도 몰랐다. 심재모는 경찰서 앞에 대기 중인 지프차에 올랐다. 사령관님, 다시 오셔야 합니다. 차가 움직이자 권서장이 소리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심재모는 그 경례에 답하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지만 차는 이미 권서장의 모습을 뒤로 밀어낸 다음이었고 막상 할 만한 말도 없었다. 차는 소아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광주가 아니라 순천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내가 정말 벌교를 떠나고 있구나. 심재문은 마침내 자신이 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왼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횡기다리와 나간벌 일부와 옥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이름 붙인 애먼 고지는 보이지 않았다. 소아다리를 벗어나자마자 차는 요동하기 시작했다. 도보 행군으로 소아다리를 건널 때 자신이 용공 행위의 혐의를 받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끌려갈 줄을 상상이나 했던가. 용공, 그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제목이었다. 더구나 공산주의를 척결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는 군인의 입장에서 그 죄목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언제 용공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혐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아직도 흥분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꼬투리가 없이 아무 근거가 없이 사람을 잡아갈 리는 없지 않은가? 그것이 무엇일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차는 회정리 3구를 지나 장양리로 접어들고 있었다. 연대본부의 소환도 아니고 서울로 체포를 당해가는 걸 보면 보통 사건은 아닌 거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벌교에 주둔하는 동안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건이야 많았지만 그때마다 공정하게 처리했고 치안 유지에도 토벌 작전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면 반란 직후의 대대적인 숙군 때처럼 누가 고문에 못 이겨 나를 걸고 들어간 것일까? 나를 알고 있는 그럴 만한 장교가 누군가? 그의 뇌리에는 함께 훈련을 받았던 면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딱히 잡히는 얼굴이 없었다.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았던 그대로 벌교는 먼 경치로 드러나 보였다. 내가 이꼴로 이 고개를 넘다니. 오늘이 대체 며칠인가? 5월. 그렇지, 12일이지.
작년 11월 20일이었으니까 6개월. 그래, 6개월을 살았군. 아, 손수건을 그대로 책상 속에 놓고 왔구나. 경황이 없었으니. 글쎄, 그 여자는 누굴까? 차는 진태제 마루를 넘어서자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차의 흔들림이 갑자기 심해졌다. 심재모가 떠나자마자였다. 서장 권병재는 붕병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 속 시원하게 됐다. 젊은 놈이 시건방지게 까불더니 결국 쇠고랑을 찾군.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씀이야. 토벌대장 임만수는 통쾌해 죽겠다는 듯 마음껏 목청을 높여대며 몸부림을 하듯 팔다리를 뻗치고 휘두르고 했다. 심재모와의 첫 대면에서 그가 당한 일과 그 뒤로 죽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요새 같은 비상시에 토벌대장 권한이 서장보다 먼저란 건 당신도 잘 알겠지? 오늘부터 내가 총지휘관이오. 당신, 심간호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나이는 고하간의 직책우선, 계급차선이란 원칙을 아주 잘 지키던데 그래? 나이 어린 심가를 그렇게 꼬박꼬박 잘 모셨으니 오늘부터 날 그렇게 모시리라 믿소. 허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앞으로 계엄사령관이 어떻게 생긴 자가 올지 모르지만 당신 또 그렇게 군발이 편들면서 빌빌대지 말라고. 경찰이 언제부터 군발이 사타구니에 끼어 살았냐 이거야. 빨갱이 새끼들 등살에 형편이 다급해져 임시변통으로 군발이를 앞세운 것뿐이지 경찰은 엄연히 족보로나 권력으로나 군발이하고는 될 게 아니다 이거요. 당신도 환히 알겠지만 우리 경찰 족보라는 건 일정 때부터 창창하게 뻗어내려온 것이고 권력으로도 이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경찰을 당할 게 어디 있소? 군발이 그것들이야 우리 손으로 다 만들어낸 우리 새끼들이나 다를 게 뭐 있냐 그거요. 근데 당신은 뭐야? 그동안 우리 경찰의 체면과 위신을 젊은 놈 앞에서 다 깎아내리지 않았나 말이야. 앞으로 이 점 특히 조심하시오. 심재모의 책상에 다리를 쳐 걸치고 앉은 임만수는 거침없이 쏟아놓고 있었다. 권 서장은 그 돌변 앞에서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뭐라고 짓거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권 서장은 아예 탓을 하지 않기로 작정해버렸다. 권 서장이 심재모가 무슨 일로 어떻게 모함을 당했는지 그 전모를 파악하게 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어메 시원한 거! 어메 시원한 거! 3년 묵은 체가 뚝 떨어지고 10년 묵은 티눈이 쏙 빠진 거맥기로 시원하고 시원하다. 나가 종그는 뒤 지놈이 안 당하고 성하고 써. 이 시상에 나가 종과서 성할 놈 하나도 없은께로. 왔다. 그동안 저놈이 원죄당할 것이다냐. 원죄당할 것이다냐. 기돌림수로 말 참아내니라고 목구녕에 곰팽이가 탱탱 쓸어뿌렸네. 아, 지금이 어떤 시상이라고 지놈이 빨갱이 새끼를 베개오냐 그것이요. 빨갱이 초 없으란께 빨갱이 새끼 베개여서 빨갱이 숫자 늘려주는 그것이야 영축 없는 용공행위제. 왔다, 그 새끼 뼈다고 분질러질 생각하니께 참말로 속 시원하시. 염상군은 경찰서 안에서 마치 제 능력을 과시라도 하는 듯 떠들어댔던 것이다. 그런 염상구 앞에서 그 누구도 그런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다만 심재모가 끌려가게 된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그 내막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서로를 몽환히 바라보며 고개들을 저을 뿐이었다. 권 서장은 그때서야 임만수도 그 모함에 가담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성격이 워낙 과단성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실은 속으로는 심재모가 마땅치 않았었소. 자리 때문에 마지못해 대해온 것뿐이지 연부장이 아주 큰일을 해냈소. 어디 속 시원히 그 이야기 좀 들읍시다. 권 서장의 유도신문에 염상군은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이를 꾸며간 내막을 신바람나게 다 털어놓았다. 권 서장은 그 음모에 분노하면서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사건 전모를 파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뒤수습할 시간이 빨라질수록 그만큼 심재모에게는 유리해지는 것이었다. 만약 염상구가 임만수처럼 입을 봉하고 말았다면 심재모가 체포당한 이유를 알아내는 데만
며칠을 소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권서장은 심재모의 집 주소를 찾아내기 위해 사무실 책상과 하숙방을 다 뒤졌다. 하숙방 책상 서랍에서 집에서 온 서너 통의 편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권서장은 심재모의 신상에 일어난 일과 그 수습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써서 편지부터 붙였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서민영을 찾아갔다. 그래요. 놀랍긴 하지만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윽고 서민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거림이 또 한참이나 계속되었다. 그게 왈 구구테러의 본복인데 이 나라가 망쳐질 근원이 바로 그거요. 내 힘은 없어만 심사령관이 그자들의 희생물이 되게 방치할 순 없는 일이오. 서민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거기에는 단호한 힘이 들어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서민영의 능력을 경험한 바 있었던 권소장으로서는 그 마음 결정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아니요, 이건 누가 누구한테 고마워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해 해결해내야 할 문제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되 표를 내지 마시오. 권서장도 그들의 표적이 될 테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선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오. 그런 무지막지한 극우 세력의 폭력이 무서운 거요. 그 좋은 본보기가 지난 1월에 세상을 경악해 한 특이 암살 음모 사건 아니겠소? 친일 경력자들이 다시 현지 경찰 간부로 앉아서 특위 간부들과 그에 연관되는 국회의원들을 죽여 없을 계획을 세우는 세상이니 심중이가 그런 모함당하는 것 정도야 여반장일게요. 마땅히 처단되어야 할 부류들에게 미국 놈들은 권력까지 쥐어졌으니. 권서장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시고 나와 긴밀히 연락 취합시다. 심재모가 잡혀간 사실은 은민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은민들에게는 우선 계엄사령관이란 사람이 잡혀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움이었던 것이고 그가 왜 잡혀갔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나서는 더 놀라며 몸들을 움츠렸다. 죽은 사람 소원을 풀어주려고 그 며느리에게 시를 받게 한 일이 뒤늦게 사람들의 입을 건너다녔고 그 일이 인정가화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공이라는 죄가 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고 일단 용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면 그 정도의 일로도 권세에 뜨르르 하던 계엄사령관이 하루아침에 쇠고랑을 차는 세상인 것을 확인하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진저리를 쳤다.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용공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치며 을에 남의 밥이 콩이 커 보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관대해지게 마련이듯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그리움만 남는 것인지 모른다. 더구나 심재모의 떠남은 예비된 것도 예사로운 것도 아니었으므로 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김복동과 마삼수는 무죄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틀림없이 살인죄인으로 몰려 평생을 감옥살이로 망치게 되었다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을 살려낸 건 서운 상인의 모순 피복일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살인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그의 말 한마디로 죄 없는 몸이 된 것이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렇게 무섭고도 중했다. 참말로 그 사람이 하늘 같은 은인이오. 어찌 마음 고쳐먹고 바른말 효졌음께 요리에 풀러났지 끝거정 거짓말 혔음사 어찌 됐을 것이오? 그간에 겪은 고상 다 이자풀고 그 사람한테 고마워 허시오. 김복동의 아내 장흥댁은 눈물 겨워했고 하모니라 그 사람한테 양심 먹었던 거 다 풀어야 제라. 그 일이 고맙고 고마운 일이 어디 또 있겠소? 자기도 몸 상원 처지에 그리 바른말 혀주기가 어디 쉰 일이다요? 마삼수의 아내 목골댁도 감읍했다. 그들 네 사람의 옆에서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만 외로움을 타고 있었다. 법정에서 스스로의 증언을 번복하는 이유를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럴듯하게 말한 피부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 보복을 당하게 되었다.
서운상의 아내와 그의 동생 서기상이한테 내몰림을 당한 것이다. 저런 순의리 부동한 놈 같으니라고? 머시가 어쩌고 어째? 그런 거짓말은 차마 사람이 헐 짓이 아니라고? 요런 대갱이를 확 돌에 다글다글 갈아주길로마. 너그 쥐노런 원수 안 갚는 것은 사람이 헐 짓이더냐? 니놈 보고 그냥 원수를 갚으란 것도 아니겠고 대가를 다 톡톡하네 찌름시로 허란 일인디? 니놈이 무슨 만포로 다 된 잔치에 꽃 바치는겨? 바치길! 나가! 당장 끼대 나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은 서기상은 발로 마룻장을 굴러대며 소리소리 질렀다. 피복일은 이미 각오했던 일이라 태연하게 맞섰다. 평양 감사도 다 지역이 싫으면 그만인게요. 저는 말 받는 본세 좀 잠보소. 쇳바닥을 빼서 열두 토막을 낼놈 같으니라고. 한시도 니놈 꾸라지 보기 싫은께로 당장이 나가거라. 나도 인자 요놈의 집구석이라면 신물이 나는 사람이요. 나도 사람인데 인연 끊기로 온 마당에 이놈 저놈 허덜 말어. 애시당초 만포 지대로 잘 썼더라면 그런 꼴 당하겠어? 다 죄는 진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는 뱁이여. 이거 묵고 살자고 머심살이 하다 본께 누구를 생각할라 없는 빙신으로 알고 이려. 피복이는 마당에 침을 내뱉었다. 요 못된 인종아 썩 나가거라. 어디다 대고 포악이냐 포악이. 좋소. 나도 인자 떡해놓고 빌어도 요런 드런 놈의 집구석에는 안 있겠어. 피복일은 가래를 돋구어 또 마당에 내뱉고는 기세 좋게 돌아섰다. 아니 금매 받아놓은 밥상 엎어불기도 유분수제.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반편이 같은 짓거리를 혔습디요 금매. 피복일의 아내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다잡고 들었다. 네 시방 어디다 대고 그런 주둥이 놀리고 지랄이여? 지랄이? 반편이라니 주둥이 찢어지기 전에 싸게 짐이나 싸. 엄마? 엄마? 똥싼 놈이 큰 체한다둥마. 꼭 그 짱이시 왜? 네 참말로 분질를껴? 아, 받아놓은 밥상 엎어불고 분질르는 것이 누군디? 말을 거꾸로 하고 그러요? 나 분여서 못 살겄는디 어찌 그리 빙신짓거리였는지 들어야 쓰겄은께 어디 말 좀 해보시오. 그의 아내는 오히려 길을 세우며 대들었다. 피복일로서는 그런 아내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나면 쌀 15가마니를 받게 되어 있었고 그것이면 머슴살이 신세는 깨끗하게 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설레던 꿈을 목숨하고 맞바꿔야 했는데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기로 했으니 마누라에게 그 사연을 털어놓을 도리가 없었다. 총구멍이 이마빡을 겨누었던 그날의 일이 꿈에 나타나 혼겁을 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뭘 하고 섰소? 말을 혀보란께로? 암탉이! 암탉이! 장딱이면 다요? 장딱도 장딱 같아야 장딱이지. 품 안에 든 재산 다 해쳐푼 빙신이 무슨 장딱이라고 위세요 위세가. 물건 하나 달랑 찼다고 장딱 위세올라고? 하이코메 가당 참고 시장이 싫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나는 사람 암탉인께 그렇게는 안 돼요. 피복일은 마누라의 말이 비위장을 심하게 긁어내리는 걸 느꼈다. 그렇게는 안 되면 니년이 어쩔겨. 목숨이 아까워 말을 뒤집긴 했지만 쌀 15가마니를 생각하면 그의 심사도 편한 것만이 아니었다. 요런 잡년이 말하는 것 좀 보소. 그렇게는 안 되면 허먼 니년이 어쩔겨? 나하고 끝판보고 딴 놈 보겄다 그것이요? 하이쿠 꼴의 장딱이라고 어먼 말기는 복네. 하먼 똑똑하고 실은 장딱 세고 셌는데 인자라도 팔자 고지로 나서야지. 웜에 요런 개잡년 보소. 누구 앞이라고 이년아 그런 주댕이를 놀리냐? 피복일은 속이 뒤집혀 마누라의 머리채를 고모잡았다. 오냐 죽여라. 빙신짓 혼자 다 해놓고 머시가 잘났다고 머리채를 잡냐? 그의 아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들었다. 쌀 15가마니에 집착하고 있는 그녀도 열이 받칠 대로 받쳐 있었던 것이다. 인연이 뒤질라고 환장을 엮구만. 죽었으면 어디 죽어봐라. 니년이 어디라고 댐비냐? 댐비길.
히보길은 와락 마누라의 머리채를 낚아채며 무릎으로 가슴팍을 내질렀다. 쥐겨라 쥐겨. 니까진 것이 남자냐? 뒤로 자빠진 듯 싶었던 그의 아내는 어느새 몸을 일으켜 대들었다. 그려. 오늘이 니년 제삿날이다. 비보기는 마누라를 향해 하나뿐인 주먹을 날리다가 발길질을 해대다가 더없이 거칠었고 그의 아내는 방구석으로 몰려가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잡년이 넘 타는 속도 모르고. 비보기는 이 말을 내뱉으며 방문을 걷어차고 나갔다. 코피로 얼굴이 비범벅이 된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먼 소리로 들으며 이놈아 니는 벙신 중에 상빙신이여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말이 되어 나오지는 못했다. 살인 미수범으로 몰려 벌을 받아도 끔찍하게 받을 줄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김복동과 마삼수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자 자기네들 일처럼 반가워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이 새롭게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의 결과만 알았을 뿐 장본인들이 바로 잡혀 들어가고 말아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모르는 형편이라 새로운 사건이나 마찬가지였다. 김복동과 마삼수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너 차례씩 그때의 정황을 세세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벌거지라고 한 서운상은 죽일 놈이 되었으며 그런 서운상을 삽으로 찍어버린 강동기는 역시 똑똑한 사내로 입들을 모았다. 과시 동기가 물건은 물건이요? 항? 그것이 강가피 아니더라고? 강가피라고 그럴라든가? 다 지 하나 똑똑해야지. 우선 피부텀 지대로 타고 나놓고 봐야 지 하나 똑똑하든지 말든지 어제. 시끄럽네 이 사람아. 자네는 어째 창아리도 없이 양반이란 것들이 하는 소리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런가? 금매말씨 옆에서 듣자니께 영 뻐시고 물뚝자는디 지금이 어떤 시상이라고? 이야기 어째 요상하게 꼬랑댕이를 든단가? 근디 말이요 어이 삼수 동기가 참말로 서운상이를 죽여볼 맴이었을까? 하는 거 본께로 필경 그렇더마. 허허 저 자석은 어쩌라고 그리 막 치달아 불었을까? 저 짜잔하게 말하는 것 좀 보소. 사람 보고 벌거지라고 하는 판에 저 자식이 무슨 소양이 있겠어. 자네가 그리 짜잔한 맘 먹고 있은께 좌익 못하는 것이시? 말 조심이여 이놈아. 니는 그래 장원 못 묵어서 시방 여거 쪽을 치고 앉았냐? 왔다 이러다가 쌈 나갔다. 하여튼 지간에 동기가 그리 독관문 묵은 것이야 우리보담 장어고 서운상이가 그걸 대합은 건 속이 시원한 일이요. 그려 우리가 각단지게 동기맹기로 독관만 묵고 일시에 들고 일어나뿔먼 지주놈들 처 없애기야 간단한 일인디. 우리 수가 열 배는 더 많음스롱도 그 일을 못해내는 건 우리가 다 빙신이라서 그런겨. 마삼수의 침통한 말이었다. 자가 자가 또 공산당 같은 말만 하고 앉았네. 그것이 어디 공산당만 할 말이요? 순리로 공평한 시상이 안 된 게 그런 말이 나오제? 여기 그런 마음 속으로 안 묻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소. 어허 말 조심들혀. 순서가 우리 이약 들었다 하면 싹 다 공산당으로 몰아치게 생겼다. 삼수 말이야 들린 말이 아니제. 헌디 그것이 어디 뜻대로 마음대로 되더라고. 일정 때부터 얼마나 소작쌈을 했고 해방되고도 또 얼마나 그 쌈을 했던가. 근디도 된 일이 있어야지. 작년 그그럽게 11월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도 군정하고 경찰에서 워낙에 시계 몰아 때려뿐께 어찌 되든가 사람들만 억울하고 불쌍하게 상하고 말았제. 총으로 막는 뒤야 무신 장사가 당하겄어. 참말로 그때 시상이 엎어져 불어서야 하는데 양코베기들도 순전히 개자석들이여. 많은 사람 팬들어야지 어찌 적은 사람 팬들고 지랄이여 지랄이. 시상 싫은 소리 그만들여. 다 죽은 자석 봉알 만지긴께로. 그리고 강동기는 어디서 몸을 피하고 있으며 무슨 비서방은 왜 거짓말을 참말로 뒤집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긴 채 이야기는 끝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김복동과 마삼수의 속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허탈만 쌓일 뿐이었다.
그 이야기를 아무리 되풀이한다고 해도 때인 소작이 되찾아지는 건 아니었던 것이다. 네가 없는 새 뜨셔서 그렇지. 그만 오면 질게 사신 포기제. 김복동은 아버지 별세에 대해서 별다른 놀라움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일 없이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산다는 것이 지긋지긋하면 먼저 간 죽음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 김복동의 심정이 그러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없어졌고 결국 속 답답한 김복동과 마삼수들이만 마주 앉게 되었다. 인자 어째야 쓰겄소? 마삼수가 물었다. 어쩌기는 어째? 막막허제? 맥이 빠진 김복동의 소리였다. 막막허기만 하면 새끼들 데리고 죽소. 큰매 말시 앞이 뻔히 베는 뒤 무심 방도가 있어야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길구녕 있더라고. 방도를 찾아야제라. 지길 자네 맹기로 점길을 허니 머심을 살겄는가 어쩌겄는가. 앞길이 캄캄허시. 성님. 마삼수가 버럭 소리쳤다. 어찌 그려? 나 귀 안 먹었네. 김복동이 마삼수를 이윽히 쳐다보았다. 어째 말을 혀도 그렇게 여요? 모심살이가 뭐요? 모심살이가. 하도 답답헌께로 하는 소리 아닌가? 답답해도 헐 소리가 따로 있제라. 보시오. 답답하다고 그리 밑으로 깔아지는 소리만 허들 말고 우러 솟기는 쪽으로 생각을 좀 돌리시오. 잔생이 솟길 띠가 있어야 그라제. 솟길 띠가 있소. 뭣이요? 보시오, 성님. 허가늠이 우리 없는 새에 서운상이가 불아냄긴 우리 논마름을 그대로 물고 있는 것 알제라? 알제. 그니께 우리도 우리 소작 도로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이요. 지길, 난 또 무신 하늘에 군영 뚫을 수나 있는가 였구마. 김복동은 맥빠져하며 얼굴을 구겼다. 무신 말인고 허니? 우리가 뎁대 허가놈 붕아를 잡아채고 덤비자 그것이요? 요것이 무슨 소린고 허니? 네가 마름을 그대로 해먹디끼 우리 소작도 내놓아라. 그라놈은 네가 준 빚돈 우리가 싹 다 띠먹어 부을 것인께 네 알아서 해라. 요렇게는 몰아치고 든다 그것이요? 지놈이 빚돈 받으려면 우리 소작 찾아줄 것이고 빚돈 띠일라면 안 찾아주고 그렇겠지라? 이 방도가 어쩌요? 금매 귀가 솔깃하긴 헌디. 근디 그놈이 소작을 안 찾아주면 참말로 돈을 띠먹을 참이요? 허먼 성님은 갚을 참이요? 무신수로. 그은께 미쳐봐야 본전 죽게 된 마당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밀어붙이자 그것이요? 그러세 나도 인자 악분이 안 남았네. 당장에 갑시다. 하늘에 빵꾸 뚫불어. 어이 하늘에 군영 뚫을 만한 수는 수시. 두 사람은 그 길로 허출세를 찾아갔다. 풀렸단 말 진작 들었는데 인자사들 왔는감? 허출세는 첫 마디를 이렇게 내쏘았다. 아재도 마름자리를 띠인 줄 알았던마. 우리 없는 새 도로 차고 앉았습디다. 마삼수가 주저하는 것 없이 말을 내지르고 나갔다. 무슨 소리여 시방? 차고 앉다니 어디다 대고 그런 싹수 없는 말버르장머리여? 얼굴이 싹 변한 허출세가 소리쳤다. 좌우 당간에 나가 허고 잡은 말은 딱 한 가지 뿐이요. 아재가 도로 마름 해묵디끼 우리가 붙이든 소작도 도로 붙이게 해둬라 그것이요. 아니 저놈이 시방 뭔 넋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는기요? 나가 니놈 종이냐 이놈아? 이래라 저래라 허게. 빌어도 안 될 일을 그리 싸가지 없이요? 허출세는 짤막한 담뱃대로 노쇠떨이를 신경질적으로 마구 두들겨대며 소리질렀다. 나도 아재 종놈이 아닌께 이놈저놈 허지 말고라. 우리 소작을 찾아줄 것인지 아닌지만 딱 부러지게 말하시오. 아니 이놈이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냐 어쨌다냐? 이놈아 될 일도 못 해주겄다. 알아듣겄냐? 알아들었소. 허먼 빚돈 받을 생각은 마시오. 멋이라고? 반주를 맞추듯 허출세는 말에 따라 담뱃대로 노잿더리를 한 번씩 내리쳤다. 빚돈 못 가깝다 그것이오.
내 돈 떼먹었다 하면 너희들 다 감옥에 처박고 말 것이요. 마음대로 하시오. 인자 감옥에는 이골이 났은께로. 할 말 다 하였은께 성님 갑시다. 저 망할 놈이. 방을 나가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팔을 뻗친 허출세는 분해서인지 당황해서인지 말을 제대로 못했다. 우리가 금융종합장인지 유수장인지도 찾아갈 것이요. 가서 그 자석이 삐까다 거기에 나오는 날에는 그 자석도 서운상의 꼴 맹그러 불고 말 것인께로. 인자 우리한테 남은 건 악뿐이고 시상에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요. 마삼수가 내지르고 있는 컬컬한 소리였고 허출세는 그 말들이 섬뜩섬뜩 가슴에 와 박히는 걸 느끼며 오금이 죄어들고 있었다. 임만수가 자칭한 총지휘관 노릇은 나흘로 끝이 났다. 후임 계엄사령관은 오후 4시 기차로 도착했다. 그는 이미 2시간 전에 순천에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나 새로 부임하는 계엄사령관이오. 16시에 도착이니까 여기에 전군 병력을 도열시켜 주시오. 이따 만납시다. 강명호 상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령관님. 강상사가 경례를 붙였다. 강상사, 병력을 도열시키란 말 못 들었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산산 정렬과 도열도 모르는가? 저건 정렬 대형이지 도열 대형이 아니야. 가운데 통로를 만들고 두 줄로 서로 맞바라보게 도열 대형을 만들어. 빨리. 예, 알겠습니다. 도열 대형 완료시켰습니다. 좋아. 내가 부대 앞에 서면 강상사는 밭들어총 구령을 한다. 나는 밭들어총을 받으며 가운데를 지나 반대편에 도착해 경례를 받는다. 그런 다음 부대 세워총 나를 향해 좌양좌 우양우다. 차질 없도록. 기관장들과는 내 말이 끝난 다음 인사한다. 알겠습니다. 부대 열중 쉬엇 차렷. 사령관님을 향하여 밭들어총. 구령에 맞춰 병사들이 절도 있게 움직였다. 보통 키인 그의 몸에는 군살이라고는 붙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폭이 좁기 때문이었다. 얼굴이 좁은 것처럼 어깨도 좁은 데다가 몸에는 군살이 전혀 없었으므로 키나 체구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볼품없거나 체구가 왜소해 보이거나 하지 않았다. 밭들어 총회 경례를 받은 백남식은 기관장들 쪽으로 돌아섰다. 읍장 이병주입니다. 우리 읍에 부임하신 걸 환영합니다. 마음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읍장은 휘물건하게 웃었고 그는 냉기 흐르는 딱딱한 얼굴 그대로였다. 토벌대장 경찰서장을 지나 최익달에 이르렀다. 좌익 적결위원회 위원장 최익달이라고 합니다. 연설이 아주 심지고 근사하구만이요. 아, 최익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쩌 그럼 나를 아신단가요? 나를 불러주셨으니 알지요? 최익달은 그때서야 고발장을 생각해냈다. 그는 기분이 아주 그럴듯해졌다. 금융조합장 세무서장 순으로 인사가 이어졌다. 어쩌신가요? 오늘 밤에 환영식을 겸해 우리가 모시고 잡은 디요. 최익달이 은근하게 말했다. 글쎄요, 첫날이라 어떨는지. 사령관 오서슨께 더 정신을 바짝 차려 근무 잘할 것이고 환영식이야 날 지내갈수록 맥빠지는 법이제라. 쓸만한 집이 있은께 개코도 풀어야 쓰고 오늘 당장 하도록 합시다. 그래 볼까요, 그럼? 백남식은 마지못한 듯 대꾸했다. 기관장들에게 에워사이드태서 대합실을 나오고 있는 백남식을 나무 뒤에서 염상구가 가는 눈을 더 가늘게 뜨고 살피고 있었다. 비록 말썽일망정 저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 있는 그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다. 저들의 사이에 끼었던 날이 꿈만 같았고 감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다시 느끼고 있었고
그럴수록 유조상이에 대해서 속깊이 이빨을 갈았다. 왔다, 저것이 요상시럽게 생겨먹었네. 싸납기도 허겁고 독하기도 허겁고. 저 자석이 저것 몸 움직이는 거 본게 운동도 한가락 허는갑는디. 어쨌거나 심재모하고는 영판 닮은디. 염상군은 어떤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둠살이 다 차기도 전에 남원장에서는 술판이 벌어졌다. 다른 손님은 일체 들이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진 속에 술상은 어느 때 없이 걸게 차려졌고 기생들도 유난스레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거 심재모라는 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일을 여서 빨갱이 기는 기대로 세워놓고 아래 것들 버르장머리는 버르장머리대로 베려놓고 우리 유지고 지주들 체면이고 안전이고 다 망쳐부러 이 바닥이 시방 쥐니 누군지 몰라보게 뒤죽 박죽이 되어부렀소. 우리야 인제 백사령관만 믿음께 단단하게 죄를 잡아주시오. 믿어도 되겠소? 제익달이 백남식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공산당에 대한 내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고 지금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남을 무슨 자, 무슨 자를 쓰시는지요? 유주상은 더할 수 없도록 정중함을 꾸며내며 술잔을 권했다. 예, 남령남의 심을 식잡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유주상은 신바람 나는 소리를 터뜨리며 무릎을 쳤고 그 갑작스러움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모아졌는데 남쪽에 남아의 뜻을 심어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 군으로 오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고 본 게 그렇구만. 언제 봐도 유 조합장은 아는 것이 많이여. 최익달이 과장되게 손뼉을 치며 좋아라 했고 사람들은 짧은 한마디씩으로 호의를 표했으며 백남식은 원 별말씀을 어쩌고 하면서도 기분이 나쁠 것 없어 그저 허허거렸다. 권소장은 스스로가 민망해서 차마 유주상도 백남식도 쳐다볼 수가 없어 술을 마시는 척하고 있었다. 그는 술집으로 오기 전에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다. 이걸 어디 사령관 숙소라고 할 수 있겠소? 당장 넓고 큰 것으로 구하시오. 심재모가 섰던 방을 보자마자 백남식이 내손말이었다. 그들이 술에 젖어들며 허물어져가고 있는 시간에 서민영은 등잔 불빛 아래서 심재모의 무고를 주장하는 긴 탄원서의 끝손질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권서장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야 심재모가 두 가지 일로 모략당한 것을 알았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탄원서의 내용을 꾸미느라고 꽤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오늘 밤으로 탄원서를 끝내놓고 내일부터는 전체 음민을 상대로 도장을 받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모략을 한 상대는 유지의 지주 세력인데다가 친정 부적 단체들을 앞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탄원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음민들로서 탄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묵살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용공이었다. 거기에 맞서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탄원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 간에 1차로 서둘러야 할 일이었다. 서민영은 이미 김범우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있었다. 손이 닿는 데까지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한편 손승우는 서민영 선생을 통해서 심재모가 당한 사건 전말을 알게 되었다. 심재모가 떠난 다음 날이었다. 손승우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무색무취한 일이 정치 조작으로 뒤집어진 것이 충격이었고 자신이 시작한 일로 엉뚱하게 심재모가 피해자가 된 것이 충격이었다. 자네 탓이라고 괴로워하거나 고민할 것 없네. 자네나 보모 심사령관이 판단하고 행한 그 일은 내 생각으로도 옳아. 사상이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걸 제 아무리 거창하게 확대 해석하고 미화시키고 해도 결국은 인간 이상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받아들인 염상진이도 옳아. 옳지 않은 건 그런 순수한 일을 자기네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부류들이야. 이런 현상은 왈, 이데올로기의 정치 종속이고 수단화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그것과의 싸움에 맞닥뜨려 있다는 사실이네. 이런 싸움은 진작부터 이 나라 도처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사실이지. 그 결과는 이성적이거나 양심적인 비판 세력의 말살로 나타날 것이고 모든 국민은 정치 지배의 수단이 된 이데올로기의 울타리 안에 갇혀 순종하는 가축이 되어야 하겠지. 하여튼 그 결과야 나중 문제고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벌어진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네. 심사령관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한단 말일세.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동이네. 남원장에서 경찰서로 출근한 백남식은 책상에 앉자마자 지시했다. 빨갱이 명단을 전부 가져오시오. 가족 현황까지 포함해서. 이어서 두 번째 지시를 했다. 애 배로 들어간 그 집 것은 따로 뽑으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시가 떨어졌다. 빨리 가서 그 집 식구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잡아오시오. 그 지시는 임만수를 거쳐 권 서장에게 지시되었다. 박남식이 고발장을 통해서 최익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임만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밤 술자리를 거치게 되면서 그 예비된 호감은 동지애로 둔갑하고 말았다. 숨가쁘게 지시를 내린 백남식은 임만수가 자리를 뜨자 느긋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워물었다. 이런 구석에 그리 좋은 술집이 있을 줄이야. 그는 눈을 사르르 내려감았다. 지가 지대로 매셨는지 걱정스럽구만요.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서도 그렇게 아양을 떨던 눈 서글서글하고 입술 달던 계집애의 얼굴이 환하게 떠올랐다. 전라도, 살아볼수록 살맛이 나는 땅이었다. 처음에는 고향 경상도와는 말부터 생판달라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았었다. 그런데 몇 개월 보내다 보니 정 붙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었다. 첫째는 가짓수 많고 맛이 좋은 음식상이었고 둘째는 묘하게 감기고 이상하게 정겨운 여자였고 셋째는 돈 잘 쓰고 기분 잘 내는 지주들이었고 넷째는 빨갱이가 득실득실 많다는 생각이 떠올라 백남식은 그만 눈을 떠버렸다. 그건 정 붙는 항목 네 번째가 아니라 정 떨어지는 항목 첫 번째였던 것이다. 사령관실 앞에서 쭈뼛거리던 염상군은 입맛을 다시며 서장실로 걸음을 돌렸다. 어제 눈여겨보았던 그 차고 독한 인상이 신경에 걸렸던 것이다. 밤새 안녕하신게라? 서장님, 어쩌녁 술은 맛있었구라? 실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염상구의 목소리가 서장실의 잠잠한 분위기를 흔들어 놓았다. 어서 오시오. 왔다, 사령관이 바꿔져서 그런가 영 바쁜 개비여잉. 권 서장은 아무 반응이 없이 서류 정리만 하고 있었다. 저 짜석이 저거 사람 말을 뭘로 알고? 여기도 술자리도 끼지 못해 심사가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는 판에 권 서장의 태도는 그의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저걸 그냥 칵 받아불어? 뜨거운 감정의 덩어리가 목을 치받고 올랐다. 그러나 염상군은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담뱃갑을 거칠게 꺼냈다. 식은 밥인 저까지 서장을 상대로 신세에 금가게 할 필요는 없었다. 읍내 뒤집어질 사건이 생겼던디요? 사건? 어째? 인자 사람이 눈에 띄요? 염상군은 시비 쪄였고 권 서장은 의아한 얼굴이 되었다가 곧 알았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 미안하게 됐소. 백사령관이 급히 봐야 할 서류가 있어서 정신이 없었소. 근데 또 무슨 사건이요? 중대한 사건인데. 또 같은 말 두 차례씩 허기 입 아픈 께로 사령관 앞에서 한꺼내 예쁘게 서장님이 앞장 쓰시오. 그럽시다. 인사도 할 겸 잘 됐소. 권 서장이 서류를 챙겨가지고 일어섰다. 함원 유리돼야 일이 순조롭제. 부담시 나 혼자서 들어가. 나가 누군디 어쩌고 회사 타 보면 사람 같이 떨어지고 근천 실어버버 하지고 그렇지. 서령관님, 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입니다. 인사도 드릴 겸 새로 발생한 사건 보고도 드릴 겸해서 찾아왔습니다. 권 서장의 인사를 시켰다. 아, 그래요? 나 백남식이요. 감찰부장 염상구입니다.
염상군은 군대식 신고를 하듯 힘찬 소리를 지르며 번개치듯 거수 경례를 하고는 백남식의 손을 맞잡았다. 염부장은 무슨 운동했소? 백남식은 땅꾼이 땅꾼 알아보고 백정이 백정 알아본다는 식으로 염상구의 손을 놓으며 물었다. 뭐 특별하니 헌 것은 없고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너무 갑작스럽고 의외의 물음이라 염상구는 얼버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특히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뇨? 앉읍시다. 앉아 얘기하쇼. 염상구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며 생각했다. 예? 복싱이구만요. 대답을 안 할 수는 없고 염상구는 나오는 대로 내뱉어버렸다. 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 체형에 딱 어울리는 운동이요. 새로 발생한 사건이라니? 뭐요? 염부장, 말씀드리시오. 예, 근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뭣이냐, 심재물을 구해내자는 탄원서를 맹글어갖고 시방 동네방네 도장을 바꿔댕기는 판이구만요. 그는 한달음에 말을 해치웠다. 권 서장의 가슴이 쿵 울렸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 새끼가 도대체 어떤 새끼야? 저 서민형이라고? 그놈이 누군지는 이따 알아도 되고 당장 잡아들여! 체포해! 권 서장의 가슴은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인디요? 글쎄 깡그리 잡아들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염상구가 상기된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권 서장님, 경찰 병력도 출동시키시오. 예. 힘없는 대답을 하고 일어서는 권 서장의 눈앞에 서민영과 손승우의 얼굴이 엇갈리고 있었다.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속기는 한숨을 누르며 권 서장은 백남식의 방을 나왔다. 임만수는 며느리를 유로로 들여보낸 노인의 일가족 다섯을 잡아왔다. 자식 넷이 딸이라서 잡혀온 것은 모두 여자였다. 저것들 사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니까 모두 가두시오. 겁에 질려 서로 엉겨붙고 있는 그들을 뒷짐을 지고 멀리 바라보고선 백남식이 명령했다. 저 미성년자는 제외하는 게 어떨까요? 권 서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르는 소리 마시오. 빨갱이 물이 성년, 미성년 가리는 줄 아시오? 그리고 수사효과는 미성년자한테서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오. 백남식의 싸늘하게 내치는 말이었다. 맞습니다. 어른들이 감추는 말을 애들은 털어놓거든요. 옆에선 임만수가 잽싸게 귀에 단 말을 발라맞췄다. 두 분 똑똑히 들어두시오.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1단계로 입산자 가족 전원의 사상 재검토 실시오. 2단계로는 읍민 전체에 대한 사상 검토 실시오. 지금 읍내에서는 분명 세포활동이 진행 중에 있을 것이며 세포부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요. 그것을 근절하지 못하고서는 입산 빨갱이를 소탕할 수 없소. 그리되면 우리 목표인 멸공은 도로함이 타버리오. 말을 마친 백남식은 휙 돌아서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몸짓에서 찬바람이 일어났다. 권 서장은 그의 동작에서 전형적인 일본 군인의 냄새를 물끈 맡았다. 어떻소? 심재모하고 비교할 때? 임만수가 턱짓을 하며 물었다. 뭐가요? 권 서장은 딴전을 피우며 목에 걸리는 신트림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아싸리 한 게 진짜 군인 맛이 나지 않소? 그렇지요. 예. 권 서장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을 쓸었다. 왜? 어디 아프? 체를 한 모양이요. 권 서장은 자기 방 쪽으로 돌아섰다. 간밤에 술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지 속이 거북하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위로 치밀고 있었다. 염상구와 형사부장에게 잡혀온 것은 서민영만이 아니었다. 손승우, 이지수, 또 한 남자까지 모두 넷이었다. 손승우는 오전반 수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다가 잡혔고 이지숙은 서민영의 부탁을 받고 약간은 미묘한 감정인 채 도장을 받고 다니다가 붙들렸다. 낯선 남자는 서민영이 농장에서 불러낸 노서방이었다. 이것이 앞서온 도장 받은 종인디요? 염상구가 말아진 종이마리를 백남식 앞으로 기세 좋게 내밀었다. 수고했소. 저것들 안 치고 염부장과 형사부장은 나가 쉬시오. 일로 앉으시오. 일로.
염상구가 빠른 못놀림으로 의자 넷을 박남식의 책상을 향해 줄 세웠다. 벽을 등지고 무표정하게 서있던 서민영이 먼저 자리를 잡자 손승호, 이지숙, 노서방 순서로 의자에 가앉았다. 흥! 용공분자를 구해낼 탄원서를 만들었다. 백남식은 코웃음을 치고는 그럼 이것들도 용공분자 아닌가? 당장 쳐넣어버려! 말씀을 삼가시오. 심사령관은 용공분자가 아니오. 모략을 당한 것이오. 서민영이 말이었다. 뭐라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백남식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그런 대꾸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던 그는 서민영의 태도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우리에 대한 말투도 고치시오.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이유가 없소. 아니, 저 자식이 저게? 백남식은 의자를 뒷발질하며 앞으로 튕겨 나왔다. 그를 권 서장이 붙들었다. 왜 이러십니까? 사령관의 체면이 있지요.